처음이란 단어, 늘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데요.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이분은 또 지금 어떤 감정이실지.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 오늘은 2006년 뮤지컬을 시작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 종횡무진 오가면서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쌓아 올려가고 있는 배우 차지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스튜디오 이렇게 성성금 들어오시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훨씬 더 멋있으신데. 사진이나 TV 무대 위도 물론 엄청 멋있는데 어우, 실물은 뭐 엄청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화영님께서 차재현 배우님 보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느낌표가 어마어마한데. 네. 준님께서 올 차언니 데뷔 17년 만에 첫 단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예. 언니 팬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그동안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감격에 또 감격.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봐요. 네. 아, 미니님은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콘서트 보러 갑니다.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지만 아, 차 배우님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제주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차현실님은 저도 일산 사는 차씨 아줌마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경기도 주민 차씨 아줌마예요. 반갑습니다. 반가우시다고 반가우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차지연 씨 하면은 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네네. 아예 그냥 그 여제. 아이고. 여제라는 말로 여제. 이 또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께는 SBS 모범택시 네. 시즌 1의 연기를 또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때 그 악역이었어요. 네. 오. 네. 여자 빌런 데모 역할이었죠. 데모. 네. 네. 아, 그런 이렇게 그 악역 역할 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좋아요. 네, 제 안에도 분명히 그런 존재도 그런 감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해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는데 모험택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 뭔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서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정말 잔인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와 저런 여성 캐릭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한번 세게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정말 피도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아예, 그런 정말. 악역 캐릭터를 네네 그냥 숨쉬듯이 나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정말 무서운 역할을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 이왕 이렇게 하는 거, 세다, 멋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끝판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포부가 아니 근데 악역 자체의 매력을 느끼셨나 보네. 그럼 재밌어요. 확실히. 네네, 좀 재밌어요. 그게 왜 재밌어요, 근데? 현실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들, 해볼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갖고만 있었던 어떤 저 안에 분노와 화나 이런 막 잔인한 감정들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막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더 잔인한 건 뭐가 있을까? 더 무서워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되게 매력 있어요. 그리고 악역이 참 매력 있잖아요. 선한 역도 분명히 그렇지만 사실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주인공들보다 사실 더 성공적인 악역 캐릭터들이 많고 뭔가 그 악당이라는 거 뭔가 검은색이라는 어떤 그런 색감이 주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매력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로서 그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기대하겠습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뷔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다음 맞습니다. 달 2일 또 3일 이렇게 2회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드디어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콘서트라는 것을 해봅니다. 용산에 사시는데 네, 한강진역에 있는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 홀에서 9월 다음 달 2일 3일 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근데 오늘 뒤늦게 진짜? 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조금 늦으신 게
아니 뭐 거의 지금 매진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사이드도 그렇고 아, 예.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사이드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언제든 제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무대 센터에 서서만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요. 아. 제가 1층 저 끝 객석, 2층 저 끝 위에 객석 다 관객분들은 어. 다 소중하시니까요. 아. 네네네. 확실하게 왔다 갔다 해야죠. 남아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네네. 서둘러야겠습니다. 정수연님께서 예전에 서편제 보러 갔다가 식당에서 아하. 배우님 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셨어요. 아이고.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나왔는데 이제야 외쳐봅니다. 사랑해요. 단독 콘서트 2일 3일 다 갑니다 하셨고 박소라님은 최재현 배우님 너무 눈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봐야겠다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특이하다. 8731 쓰시는 분. 네. 은행에서 근무하실 때 고객으로 아. 자주 갔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인성 갑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데뷔하기 전에 어. 은행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계속 쉼없이 만들어내고 그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대학교의 신입생들의 카드를 단체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아. 작업도 제가 가서 했거든요. 아 가서? 네. 가서 직접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인솔해서 이쪽으로 줄 서시고 자 여기 사인펜으로 사인하시고 했는데 그때도 항상 지금 관객분들한테도 제가 그 마음이지만 다 너무 귀한 집 그럼요. 자식들이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아이들. 그래서 나만큼이나 귀한. 네네. 그 항상 똑같이. 그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서 감사하게 그냥 친절하게 감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구나. 이게 벌써 2005년 2005년 2004년 막 이래요. 사실 뭐 옛날이에요. 네. 예, 되게 예전인데 예,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 진짜 인상 깊으셨나 봐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런 사연은. 네네. 아니 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때 일이 인상에 남을 정도면은 뭐.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 많이 하고. 네. 아, 제가 무섭게 생겼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야.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오! 여기 또 있어. 2103 쓰시는 분. 어머. 안녕하세요. 아, 모범택시 드라마 모범택시의 분장팀이었어요. 소탈하시고 배려심 있고 진짜 마음이 매력적인 분이세요. 최고의 연기자 차지연. 오늘 어떡해. 뭐 아주 그냥 뭐 목격담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중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4313 쓰시는 분은 국악 배우실 때 같이 배웠던 동생이에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너무너무너무 잘하셔서 국악인이 될 줄 알았는데 연기를 하셔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야 누구지 너무 생각나요. 이 동생은 세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세트 하나요? 네네네. 네, 세 명 중에. 이거 괜찮으면 전화번호 좀 남겨주시면. 우리 나갈 때. 네네네. 예,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한번 세상에. 연락 이렇게 해보셔도. 네. 좋죠. 이렇게 또 좋은. 제가 잘 안 돌아다녀서. 예. 목격담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집에. 선생님 지금 제일 많이 돌아왔는데요. 자주 안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 눈에 많이 띄나 보다. 진짜. 갑자기요. 우리 콘서트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네. 목격담들이 쌓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데뷔 첫 작품이 2006년에 뮤지컬 네. 라이온 킹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방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뮤지컬 서편제. 네네. 아 이게 이제 대표작. 그렇죠. 이제 이시고. 그렇게 됐죠. 2010년이에요. 네. 이거는. 네.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또 국악인 집안이라고 하시네요. 그 판소리 하시는 분 옆에서 판소리 하는 분 옆에서 북을 치는 분을 고수라고 하거든요. 고수. 예. 그 북을 고법북이라고 하는데 집안 자체가 그 고법북 집안이에요. 대박이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께서도 인간문화재셨고 그래서 자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국악은 접했지만 판소리를 전공한 건 아니고 타악기를 전공했는데 이 서편제라는 작품을 너무 운명처럼 만나게 되면서 저는 오디션 공고를 서류를 집어넣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국악하면 좀 가슴이 아픈 제 사연이 있어서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정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서편제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눈물겨웠던 그 곱벅북이 제 앞에 다시 딱 연습실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됐을 때 아 그래 너랑 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인가 보다. 네, 운명인가 보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가 보구나. 뮤지컬에서 그 북을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 서편제 아니면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 봐요 저는. 어. 네. 근데 그 탁 하필이면 신기하다. 또, 네, 너무 그래서 그 북을 보는데 연습실에서 이 북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나 나의 뭐 기뻤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 서편제 이야기를 또 우리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니까. 네네네. 그 주연, 그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기가 한 200%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감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한스럽고 서러웠던 세월이 그래도 남 조금 좀 켜켜이 조금 쌓여 있던 시절이 좀 있었어서 어느 부분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소리를 찾아나가는 여정. 그러니까 지금도 저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네, 다 길에 있죠. 네, 그 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멋있다. 아니 훨씬 멋있으세요 진짜로. 아니 왜 저기 언뜻 그런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서편제에서 사실 이 주인공이 아,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동기는 네네네. 그렇게. 네. 언뜻 보면 사실 우리 최재현 씨는 그렇게 끌려다니실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제가 생각보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연기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네. 탁 드네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9607 쓰시는 분이 굿바이 시즌이었던 서편제 마지막 공연 때 우시던 모습. 아, 네.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반년 조금 지났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었는지 궁금해요. 당신은 최고의 송화였어요. 주인공 송화였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편제가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달에 막을 내렸어요. 근데 시즌 5번 동안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가졌었고 예. 이제 서편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말이 굿바이 서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서편제였기 때문에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실제로 판소리를 그 무대 위에서 한 7분가량 하는데 예. 라이브로 오로지 딱 북과 제 소리만 있어요.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그 처음 시작했을 때 했을 때 관객분들이 제 첫 공연이 기억이 나거든요. 2010년에 한 18분, 25분 이 정도 계셨던 공연에서 예. 이제 마칠 때는 꽉 찬 객석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건강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마음에 막 엄청 펑펑 속 시원하게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 장면 같다 진짜. 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그날 공연은. 그게 무대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날만 딱 함께했던 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라이브 문화의. 그러니까 네. 공연 이제 뭐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가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매력을 다들 발견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 강소연님이 지크씨 콘서트 끝나고 지크씨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콘서트가 끝나고 그렇지. 나서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콘서트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손잡아 주셨어요. 언니 보러 갔던 거였는데 너무 떨려서 아주 두근거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때도 긴장을 엄청 했는데 윤은채님 매일 집에서 뵙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린 기억이 있네요. 말씀 주셨어요? 저희 남편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매일 집에서 뵙고 있고 계시군요. 예 매일 거의 같이 있죠 매일. 적당히 해서 적당히. 에이, 네, 참 보고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은 짧게. 네. 아까 왜 국악 관련해서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국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예. 외갓댁의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그분이 많이 좀 아프게 하셨죠 저를.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사실 국악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북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고 다 어깨 너머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편했어요. 뭔가
딱 이렇게 막 정통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좀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저 아이가 나보다 더 잘하게 되거나 나보다 더 성공적으로 길을 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였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할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고 그게 거의 매일 반복됐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커요. 네.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상처들이 무대 위에서는 동기가 되죠. 네. 또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 토해내고 얘기하고 나면 개운해지고 또 이제 팬분들이나 관객분들의 박수 이런 것들로 다시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채워지기 때문에 아, 좋다. 전 그런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공연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운해지고 위로받는 느낌, 이렇게 크게 보답받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진짜 그 과거의 고통을 너무 잘 이 삼키고 오히려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너무 좋은 사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아, 그럼요. 네, 지금에 와서는 그래 그랬을 수 있겠다. 뭔가 불안하고 걱정됐을 수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의는 못해도 그렇죠. 그 이해는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그랬구나. 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지. 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어른이네. 어른이시네요. 아닙니다. 어른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초대석 코너 차지연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 뮤지컬계의 반짝반짝 너무 멋진 여제입니다. 차지연 씨와 함께하는 오늘 이맛에 산다 돌발 퀴즈 지금 드릴게요. 배우 차지연 씨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작품, 더 각인시킨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김도기 역할로 나온 이재훈 씨가 주인공이었고요. 차지연 씨가 악당 역할로 나왔던 이 작품의 제목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콜택시, 2번 총알택시, 3번 모범택시. 오! 자, 힌트로 우리 기억나시는 대사 하나. 너 여기 어딘지 알지? 괜찮아, 천천히 와. 5분의 손가락 하나씩이다. 오. 괜찮아, 괜찮, 천천히 와. 아직 손가락 많다. 천천히 와. 5분의 손가락 하나씩 이제 봉숭아 물을 들여주신다는. 그렇죠. 예쁘게 제가 내일 아트를.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은 많지요.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차지연의 All Day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다 보여줄게 더 빛나게 멀어졌던 내 꿈들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 데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 우리 열게 되는 배우 차지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건우님께서 모범택시 정말 재밌게 보면서 과몰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여두목님이 출소해서 나와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남자 직원들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데 저 아직 20년 받아가지고 그때 아직 수감 중입니다. 아직 언젠가는 출소하지 않을까.
다들 인상 깊어가지고. 네네. 심선정님께서 저도 배우님 공연을 보면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그 시간들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귀합니다. 진짜. 김지연님이 최지연 배우님 첫 단독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정말 꼭 가고 싶은데 하필 지금 어학연수 중에 콘서트가 열려서 아쉽고 슬픕니다. 첫 콘서트 이후로도 앞으로 한 번씩 콘서트 열어주세요. 네. 하셨어요. 계속 계획 있으신 거죠? 네네. 이제 계속해서 좀 정기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영님께서 드라마 블랙의 신부 연극 아마데우스 보고 차 배우님 팬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뮤지컬과 공연들을 해오셨는데 이제야 뒤늦게 너튜브와 영화 드라마 정주행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제발 열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근데 지금 이미 시간이 거의 없이 일을 막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네네. 거의 여기서 더 열일하라고? 아이고. 송지명님, 이분도 목격담이다.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출연하실 때 공연장 안내원으로 근무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때 공연 전에 목을 푸시면서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소름이 돋았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마주칠 때마다 너무 친절하셨고 결국 2일 콘서트 1열에서 아이고. 배로 갑니다. 오 세상에 감사해라. 아이고 오 너무 감사한데요. 이 매디슨 카운티 다리 공연이 언제예요? 2018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사연이다 이거 참. 와. 0912 쓰시는 분이 차재현 배우님 SNS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1대1 코칭을 해주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습득을 한 건가요? 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제가 SNS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아직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때그때 옆에 우리 힙한 젊은 이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받고. 코칭이 있었구나. 네, 이게 뭐예요? 누가 됐든 막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올리면 돼요? 계속 올리고 아직도 아주 서툽니다. 뭐 전혀 못해가지고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서툰 게 더 좋을 수 있어. 열심히 그런 게 매력인 거죠 사실. 달인이 돼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독 콘서트 이야기 네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팬분들을 위한 그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요거 하나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깜짝 발표를 하는 건데요. 저희 1층 객석 의자가 간이 의자예요. 네, 그래서 양 이틀간 뭐 2층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양 이틀간 1,000장씩 2,000장을 메모리 폼으로다가 제가 방석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발주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업체 사장님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시안 다 왔다 갔다 하고 블랙에 초록색 글씨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 다 나누고 어떤 재질이었으면 좋겠고 커버는 어땠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각이었으면 좋겠고 대박. 하고 입금까지 제가 다 제 사비로 해서 이 간이 의자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17년 만에 처음 하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SNS도 잘 안 했고 소통도 잘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항상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저 진짜 여러분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이런 콘서트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는 겁니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네 과감하게 아니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받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소재로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사랑은 메모리 폼을 타고 선가람님께서 아유 직접 준비해 주신 방석 이런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와서 꼭 편안하게 앉아서 네 봐주시면 이러니까 이렇게 한 번 본 사람들 또 한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잊지를 않고 아 감사하죠. 예 진짜로 이 문제들 1447 쓰시는 분이 배우님은 존재가 사랑이네요. 감사합니다. 문제되는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재현 씨가 얼마 전 한 예능 프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생에도 남편과 결혼할 것이다. 다음 생에도 남편 윤은채 씨와 결혼할 것이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저는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남편을 쫓아다닐 거예요. 남편 입장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남편이랑 어떻게 만난 거예요? 작품하면서 만났어요. 작품하면서. 네네. 누가 먼저 좋다 그랬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네. 그래서 전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많이 당황했고. 다들 무서워 보인다고 하고 쎄 보인다고 하고 예. 너무 크다고 하고 근데 남편은 너무 편안하게 누나 괜찮아요? 이렇게 편하게 다가와줬어요 정말. 몇 살 동생이에요? 네 살. 네 살. 네. 아이고 궁합도 안 보지. 그 얘기에 제가 완전히 바로, 넘어가셨구나. 네, 네. 제가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본인이 그 얘기를 했나요? 누나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봐요. 본대요 누나.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툭툭 지나갔어요 그냥. 그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 저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옛날 예전 방식이니까 잘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멘트가. 네 너무 편하게 누나 네 살 차이는 진짜 궁합도 안 본대요. 그 이렇게 톡톡 지나가면서 네. 톡톡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마이크를 찰 때 같이 있거나 분장을 받을 때 같은 시간에 돼 있거나 이러면 같이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서로의 각자의 방으로 가는데 지나가다가 누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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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차이는 진짜 궁합도 안 본대요. 아, 누나랑 저랑 네 살 차이예요. 아, 난 또 무슨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깨빵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말로 아니라? 심장을 툭툭 어택했죠. 그래 근데 그 고수이신데? 안에 네, 진정성이 있어서 이게 그냥 날리는 장난치는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게 계속 쌓이면서 이게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차예요? 지금 결혼해 15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8년 차 됐죠. 네. 아직도 그렇게 좋아요? 좋죠. 저는 남편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뭐가 제일 이렇게 좋아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 안정적이고 항상 한결 같아요. 남편은 뭐가 좋다 그래요? 남편은 글쎄요 입장을 안 들어봤는데 아까 뭐 볼 때마다 반한다고 네, 남편은 참 항상 저를 당신은 참 좋은 배우야라고 얘기해주고 당신은 정말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진짜 대단한 배우야 하고 항상 격려해주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앞에서 툭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준다기보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뜻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보 그럴 땐 당신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당신의 따뜻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어. 그래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말투가 중요한 거구나. 네 너무 따뜻해요. 여보 앞으로 나란히 해. 이런 좀 따뜻한 말투. 예, 네, 정말 따뜻하게 얘기해줘요, 자상하게. 아. 예,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어허.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자리 깔아줬더니, 아이고. 허지웅 씨 너무 좋으네요. 아니, 이렇게 편안하고 재밌고 좋은 방송이. 어머, 내가 보던 거 맞았어. 어머, 세상에. 자,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네. 차지현 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 네. 이 곡도 콘서트에 예정이 되어 있는 곡인가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곡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멋지다. 허지웅 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곡이에요. 게다가 또 이제 이 원곡 자체도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네. 곡인데 네.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곡인데 또 이거를 차지현 씨 버전으로 네. 약간 저희 사랑하는 이나영 음악 감독님께서 멋지게 탱고 스타일로 편곡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지현 지금 바로 괜찮겠죠? 네네 괜찮습니다. 차지현 씨가 부르는 송창식의 안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긴장을 생각하면 무엇하는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오 그 사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최고다. 최고야 라이브. 아이고 떨리네요. 아우 노래하는 건 항상 떨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그렇게 많은 무대에서 수없이 부르는데 왜 떨려요? 노래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그래요? 예,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곡도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아, 강현영님께서 차지연님 노래 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심장이 아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임지세요. 아이고. 이영희님이 어? 앉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슴을 울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지민님이 고음도 좋은데 저음도 너무 좋아요. 말씀하셨어요. 박선아님이 아, 차지연 배우님 음색으로 듣는 안개라니. 기립박수 치면서 듣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공연 때 오시면 라이브로 들으시니까 더욱더 예, 좋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연에서 부르실 곡들을 직접 짜셨을 텐데 네네네. 이 곡은 사실 이제 너무 좋은 노래이긴 한데 네. 사실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곡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저는 음악가 선생님들 중에 코리안 소울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딱 존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송창식 선생님. 두 말하면 잔소리지. 네네.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해요. 음악들을. 그 사랑이야라는 곡도 너무 좋아하고 그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사랑이야가. 오. 당신은 누구시길래 오.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더 그 전에도 이미 너무 좋아하고 있었지만 저는 우리는 좋아해요. 아 마주보는 눈빛 속에서 네 너무 좋죠. 명곡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뭐 이제 다 명곡이죠. 네네네. 예. 근데 이번에 영화를 또 예. 너무 감명 깊게 보게 되면서 저 곡은 내 음색과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또 이렇게 요즘 이 안예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새로 네. 다시 찾아듣는 곡이 네네네. 되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들으시면서 네네. 아 나만의 버전으로 한번 또 불러보고 싶다. 네네 욕심을 내봤습니다. 네 이게 뭐지? 정수연님이 배우님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면서요? 수 없이 아름다우니까요? 정말 아. 부끄럽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생각보다 부끄러워.
이게 송대관 씨로 송대관 씨의 네 박자도 네, 네.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또 부르신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그 이 예전에 네 예전의 곡들이라는 이유로 또 새로운 팬들이 찾아듣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실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보석 같은 곡들이 많은데 네, 네. 그런 곡들을 잘 찾으시는구나. 그 가사를 네 가사를 많이 네 박자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 그렇죠. 어르신들의 그 애달고 철없고 예. 뭔가 한스럽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애잔함 같은 것들이 정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컨셉도 제가 설명 잘한다. 직접 짰고 그 앞에 대사도 조금씩 썼고 하나의 극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한 대목만 좀 불러주세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좋다. 이렇게 네. 좋다. 엘라피세르드 같아.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영님이 노래 잘 부르는 비결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한이 많아서. 이건 근데 어느 정도 타고난 거 아니에요? 사실 소리 그 목소리의 톤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은 좀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이다. 네. 이것은 물론 노력해서 후자로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늘에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 그전에는 저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라 아 그래 나는 멜로디가 입혀져 있는 노래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말을 잘 음가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제 어떤 노래가 더 빛날 것 같고 그리고 아 그래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여기까지 잘해왔으니 좀 더 바른 길을 가고자 되게 애썼거든요. 예. 내 나름대로 예.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중요하지. 조금씩 보상을 받고 보답을 받고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오늘도 허지웅 쇼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도 요즘은 그래 지연아 너 나름 열심히 잘 살았다. 네, 올바르게 최대한 올바르게 가려고 저도 죄짓고 살죠. 나쁜 짓도 하고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하지만 예. 더 후배들을 위해서도 동료들을 위해서도 이 무대라는 장르가 정말 쉽지 않은 장르라는 것을 좀 뭔가 자각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런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더 뭔가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일찍 가서 항상 무대에서 런스루를 돌고 예. 공연에 임하고 그게 항상 저의 철칙이거든요. 요즘 루틴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니까. 예예. 예. 어허. 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사는데 이 그걸 성찰을 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사람의 보통 네네. 우리가 이제 소위 인성이라고 네네. 부르는 게 네. 많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실 때 네. 그 노래 화자 있잖아요. 화자. 네네네네. 화자의 감정을 참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게 저의 장점이랄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냥 기술적으로 잘 부르기인 네. 거를 넘어서서 네. 감정을 내 감정처럼 네네. 잘 이해하고 네. 부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진짜 강점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리가 됐어요. 노래를 두 번이나 부르는데 그거 듣고 네. 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0912 쓰시는 분이 콘서트 이후 하반기 계획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요 계획과 더불어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허지웅 씨에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정말 편안하고 정말 즐겁고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제 앞으로 작품들을 할 때도 좀 뵙고 싶어요. 아이고 좋죠. 네, 다른 예. 작품 또 나와서 작품의 넘버들도 부르고 예.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 붙박이로 저희가 비워놓을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예. 네, 언제나 건강이 첫 번째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죽어라 연습하고 있으니 저희 콘서트 날 네, 가까운 시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9월 말부터 또 연습이 들어가는 작품이 있고 내년까지 꽤 바쁠 예정이니 아이고. 여러분 자주 뵐 거예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언제나 더더더 많이 기대되는 배우 차지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